선미예수님, 오늘 나오죠? 갈라디아서. 네. 제가 읽어보라겠는 부분이 오늘 딱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안수도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육의 행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들으니까 뭔가 나쁜 것처럼 느껴지고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의 행실이라는 것을 왜 하느냐?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해요. 미워하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더 쉽고 편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여기 적어 있는 육의 행실들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때 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땡기도록 되어 있어요. 육은 육을 만족시키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징들이 다채로워요. 한 개 한 개 묵상하면 시간이 끝도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핵심 요소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육의 행실들은 가방 쓰러졌습니다. 저 중간에 가방 쓰러졌어요. 육의 행실들은 나 자신을 좋게 하는데 조력하는 요소들입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러니까 나로 응축되어 있는, 내가 여기에서 딴 거를 다,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 자신에게 모든 걸 땡겨오기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요소들의 부정적인 영역을 육의 행실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면 니끼 내꺼, 내끼 니꺼 이래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나면 내건 내꺼, 니꺼도 내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자걸 뺏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 그걸 쳐다보고 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지옥입니다. 나 자신 말고는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찾지 않는 상태. 이기성의 극치. 여기 적혀있는 모든 것들, 자 심지어 중간에 마술이 있죠. 우리 뭐 마술 카면 뭐 할 게 없어서 그런데, 마술 하면 그냥 신기한 손동작, 이게 마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마술은 주술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저주를 걸어서 그를 망가뜨림으로써 나의 기쁨을 얻으려 하는 거나, 이걸 흑마술이라고 해요. 반대로 남의 마음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요 마술을 써서 저 사람의 마음이 괜히 나에게 끌리도록 만들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을 백마술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리려는 주술. 이 서방에서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왜? 유리 하나 갖다 놓고, 그죠? 용야, 용야, 용야. 우리는 대나무 흔들면서, 그죠? 젓가락 흔들면서, 콩 뿌리면서, 쌀가루 뿌리면서 하잖아. 근데 그걸 서양에서는 이렇게 유리구슬 하나 갖다 놓고 용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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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주술적 행위들을 하는, 이게 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의 기쁨을 더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의 행실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당 안에서 이 사제가 읽는 이 복음,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이러면 나쁜 거지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육이 사랑하는 행위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의 가장 근간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다고요? 나 자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뭡니까? 시기는 너무 잘 되는 것을 극도로 증오하는 내 내면의 상태를 말해요. 지금 여기 반지 껴져 있죠? 왼손아, 네 오른손이 반지 끼니까 기분이 어떠? 기분 더럽지요! 코딱지는 전부 다 내 손가락으로 후비면서, 자는 그냥 앉아갖고 고상하게 글씨나 쓰고, 그런 가운데 자한테 반지까지 끼줘요? 험한 일을 내가 다 아는데? 이래 얘기하는 손 봤습니까?
이런 선 없습니다. 왜? 세상 그 어떤 멍청한 자기 지체가 자기 다른 지체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쥐가 실망합니까? 내 몸이니까 모두가 기뻐하죠? 한 공동체, 진정으로 하나 되어 있는,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누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때? 남편도 꼴사납고, 자식도 어떤 때는 꼴사납고, 내가 한때 20대 때는 날리던 아가씨였는데, 우리 아가 어느샌가 쑥 자라가지고, 나는 얼굴에 주름지고, 늘고,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우리 아가 자꾸 주목받아 있게, 쌤이 나는 기라, 시기가 나는 기라. 그런 마음들이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단절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산산조각 내는 마음들인 거죠. 그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육의 행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영혼의 내면 속에 지옥이 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를 한번 봅시다. 성령의 열매. 이래 얘기하니까 역시 좋아 보이죠? 힘든 일들입니다.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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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거 왜 있잖아 그거에 꼬마 신랑 그 참 이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게고 걔도 하는 사랑이에요. 걔도 저거끼리 흘려붙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 북새통이라 조마 다 해. 예. 이건 그냥 사람이 동물적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끌리니까. 근데 이걸 누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천지에. 에? 사랑한다면서 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걔놓고는 십자가에 덜렁덜렁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무슨 뭐 세디스도 아니고 그죠? 아버지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야 죽을 운명을 타고났던 존재들이 산다. 사랑 쉬운 거 아닙니다. 기쁨은 어떨까요? 다는 못 살펴보고 몇 개만 봅시다. 뭐가 기쁨인데?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세요? 육의 행실에 따른 기쁨은 마약, 담배, 술 이거 있잖아. 예? 흥청되는 술판, 만취, 현실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정신을 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향락성 제품들을 사용하면 그 즉시 기쁨이 옵니다. 다만 이 기쁨은 이제 이 그걸 갖고 있죠. 중독 상태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같은 분량으로 만족을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은 용량으로 늘려가다 보면 진짜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쏟아 넣어도 기쁨을 못 느끼는 괴로움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쁨이 아닌 걸 기쁨이라고 착각시켜 만들어서는 기쁨이랍시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필 때나 좋지. 내자 2주일이 안 갑니까?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십시오. 걔놓고는 갔잖아. 필 때나 좋은 거 필 때나. 세상에서 주는 모든 기쁨들의 특징들은 그러한 겁니다. 성령의 기쁨은요. 은근하이 내면에서 은근하이 오늘 제가 강의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열차에 탁 타가 앉으마 몸은 뒤지 뒤죽겠어. 지금도 땀이 삘삘 나. 근데 집에 갈 때 그 기차에 탁 앉아가 주님 그래도 또 오늘 열심히 가르치고 왔습니다. 피난해. 밤에 잠이 잘 와. 오늘 그래도 허투루 보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평화야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평화로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촉즉발이지. 아무 일도 없을 뿐. 물론 지금 아무 일이 없진 않죠. 저 똥물 풍선 보내고 앉아도. 예? 우리도 한번 건드리 봐라. 씨. 우리 뭐 그냥 뭐 그 항공기는 괜히 사나는 줄 아나. 뭐 갖다 때려본다. 막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야. 평화, 진짜 평화는 싸울 의도 자체가 없을 때 평화입니다. 여러분 시골 본당이 조용할 것 같죠? 조용하.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나중에 이 여기 사목 임지를 다 마치고 빠져나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겠어. 네, 일촉즉발이에요 사실. 사실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진짜 평화는 내가 왜 걔하고 싸워야 되죠? 라는 내면의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묵상하마. 요거는 무슨 뜻일까? 저거는 무슨 뜻일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불행을 선언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교회,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의 모든 고귀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야, 이거 너희한테 귀속된 거 아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 거다. 아멘. 아멘.